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걸까? 왜 불길한 예감은 꼭 들리질 않는 걸까? 결국 그것이 와버렸다. 것들이 약간 빨갛게 좀 타들어간 애들 있고 그리고 암컷 수컷들 보면 꼬리 같은데 뭔가 점병 같지는 않은데 흰색 얼룩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아 네네. 아 거의 다 전염됐겠네요 지금 거의. 많이 그래. 안 그런 애도 있는데 많이 그래. 나을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나? 아이들이 병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보기로 했습니다. 칼럼나리스 병에 걸렸는데요. 네오테라를 써서 약 5일간 약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분도 있고 의외로 치료가 잘 된다는 분도 있지만 일단 제 기준에서는 쉽지 않았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욕을 하기 전에 기포기를 설치하고 콩도를 틀어줍니다. 네오테라는 1시간간 약욕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알람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약욕물에 넣어줍니다. 루바망 안에 있어서 쉽게 퍼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퍼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다 퍼냈고 이렇게 양동이에 약욕을 해줍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배를 뒤집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부모 개체들이 떠나간 어항에는 이렇게 치어들만 남았습니다. 치어들도 혹시 모르니까 약욕을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들은 조금 작은 통에 약욕을 해줍니다. 치어들도 많네요. 그리고 약욕이 끝난 후 격리할 어항을 세팅해 줍니다. 약욕이 끝났습니다. 한 번에 약욕으로 나아지지는 않겠죠. 자세히 보시면 꼬리끝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럼나리스의 증상입니다. 아이들도 좀 아파 보이죠? 여러분도 어항에 이런 녀석이 있다면 즉시 약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가치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옆에는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건강해 보이는 녀석들을 분리했습니다. 이 녀석들도 약욕은 해줘야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역시 약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오테라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약욕이 끝났고 다시 격리향으로 넣어줍니다. 원래는 좀 심한 녀석과 안 심한 녀석을 분리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그냥 한 곳에 다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눠서 할 만한 여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빼먹지 않고 약욕은 매일매일 해줬습니다. 두 번째 약욕이 끝난 다음입니다. 아직도 피맺힘이 많이 보이죠? 기분 탓인진 몰라도 일부 개체들은 피맺힘을 멈춘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아이들 컨디션 좀 좋아지라고 소금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보니 제가 신경을 보소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네요. 5일이 지났고 꼬리끝이 타들어가는 녀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약욕하면서 일부 개체들은 버티지 못하고 두 마리가 떠나갔습니다. 그치만 나머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어항의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칼럼나리스병.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주고 치료를 하면 여러분들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병 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치료해서 좋은 개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복!